안녕하십니까. 산가들 토종약초입니다.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3월 1일인데, 시간 날 때 이제 복숭아 나무를 캐서 이제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답니다. 벌이 땅에 진동이 가면서 집으로 진동이 가니까 벌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너무 일찍 깨운 것 같아요. 제가 겨울에도 따뜻하면 막 나오고 그러는데 땅속에 진동이 가니까 벌이 아주 환장을 하고 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돌려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돌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수양 개복숭아 백도랍니다. 백도 수양 개복숭아인데 이제 하얀 꽃이 피며 겹꽃으로 핀답니다. 올라가면서 이렇게 휘어지신답니다. 수양은 뭐 수양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버드나무도 수양 버들이 있고 토종이랍니다. 토종 수양 개복숭아인데 이렇게 삽으로 캐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또 힘이 들어가고 시간이 낭비돼서 뿌레카라 그러죠. 뿌레카에다가 여기 앞에 삼날이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벌이 지금 막 대들어서 봄에 이른 봄에 벌들은 아주 예민해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겨울 동안 이제 저장해 두었던 꿀을 조금이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이 바지 속으로 들어갔네. 왔다가 거리 봐, 바지 속으로도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제 예민하게 군답니다 얘네가. 그래서 이 뿌레카로 이제 진동을 울리니까 벌이 아주 막 사납게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뚜껑을 닫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벌에 또 쏘이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이른 봄에 이 벌집 문을 조금 들러오기 이렇게 막았답니다. 뭘 하고서 지금 한 손으로 제가 촬영을 할 수 없답니다. 요거 굴치죠. 이제 굴치삽이랍니다. 이렇게 따로 나온답니다. 뿌레카에. 여기 이제 엔진으로 된 굴치삽도 나오는데 그거는 뭐 기계값만 한 채에서 싸게 사도 30만원이 넘고 옵션을 들어가면은 뭐 한 70-80만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 콘센트에 꼽아서 이렇게 캐는 걸로 이렇게 시작을 했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